네, 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오늘은 강철군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016년 10월에 대한민국에 입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합니다. 북한에 관한 소식들은. 아까 우리가 대화하던 과정에 친애하는 김정은 동지도 구제 못하는 북한의 7대 범죄. 이걸 얘기하던 것 같은데, 사실 나는 처음 들었거든. 아, 네. 나는 사는 전 기간에, 북한에서 사는 전 기간, 진짜 일반 범죄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접촉할 일이 없었거든. 근데, 이 지도자도 못 살리는 북한의 7대 범죄.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됐나? 그게 일단은 생계를 위해서 뭐 살려고 하니까, 일단 그쪽에 보면 돈이 되는 게 일단 불법이 돼야 돈이 되는 거예요. 아. 그쪽에서는 그게 다 불법이죠. 내가 여기야 보니까 아 이게 사업이라구나. 나는 거기서 밀수라는 걸 했구나. 내가 그 사업을 했었는데 하도 그 나라 체제에 살다나니까 밀수란 불법이라는 걸 해서 잡혀서 감방에 들어가서 진짜 죄 아닌 죄로 진짜 죄 아닌 죄인데 네, 전 세계는 범죄가 아닌데 오직 북한만 범죄인데 네, 그 범죄로 해서 좀 많이 고생했죠. 고생이라는 게 일단 그게 잡혀 들어가면 법이 예심 받고 예심해서 끝나서 재판 받고 이렇게 가는데 일단 자도 형 먹고 네 형 먹고 그 다 제가 겪어봤어요. 일단 그렇게 겪어봤는데 처음엔 탁 잡혀 들어간다 하니까 완전히 아찔하더라고요. 북한에도 법이라는 게 법이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뭐라 할까 이렇게, 그런 교육은 네, 받고 자랐는데 내가 하는 그 밀수가 그게 그 범죄까지 그 대략적인 이게 내가 잘못하는 건 알지만 나는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최종 딱 걸리니까 그게 완전 범죄로 저도 완전 큰 범죄인 것처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명예훼손죄, 비보불경죄, 무슨 예약바꿈돈죄, 뭐 희금속밀매죄 뭐 일단은 난 분명 밀수 하나만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뭐 내한테 적용되는 형법이 엄청 많더라고요. 난 지금도 할 수 없어요. 내 생각 한 5개 지나가는데 이게 다 내한테 걸리는 거야. 다 걸린데 너는 이 새끼 죽어 하더라고. 이게 내가 밀수를 했어. 범죄 있는데 이 범죄가 그 근황 교양처리를 간다든가 무슨 단련대를 간다든가 하면 대기실에서 저리 그냥 보안서 담당 보안원이 처리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 보안원이가 나는 이게 큰 범죄고 이걸 넘겨야 되겠다 그러면 시 보안서 예심과에다 넘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예심을 해가지고 서로 물 꽉 이렇게 또 이렇게 다 그런 관계에 있어가지고 네. 연결고리가 다 있으니까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일단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일단 그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C급이면 C당 책임비서 뭐 시보안서장 그다음 보위부장 그다음 뭐 조직 인민위원장까지 들어간 거야. 그다음 행정부장 안전위원회라는 네, 게 있잖아. 안전위원회. 그때 당시 행정부장이 있었어. 이게 행정부장이 보니까 그 장성택이 없어지기 전에 행정부라는 게 있어가지고 보안서로 네, 이런 거 책임지 다 책임해. 당에서 이렇게 나와서 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권한을 해가지고 일단 대비처리에서 네, 딱 들어가더라고. 안 된다고 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된다니까 그날 회의를 안 하고 그 사람이 다른데 행사 갔을 때 딱 그 사람이 왔을 때 모아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네 여트라고 이건 법이 아닙니다. 안전위원회라는 상설기구가 이렇게 사람 마지막에 형량 어떻게 처리하는 걸 다 합니다. 네, 그렇잖아. 법원은 안 가잖아. 네, 그 잡혀 가서 보니까 다 머리 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딱 들어가면 탁과라고 까투리 있는데 깎은 거는 뭐라구나? 탁과리라고 탁과리라고? 네, 거기 머리 안 깎은 사람은? 까투리 까투리야? 까투리야? 네, 그래 일단은 뭐 처음엔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냥 거기 들어가면 며칠 모살이 해야 된다. 하란 대로 해야 되고 머리 숙여야 되고 무릎 꿇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 안에 대화가 또 있더라고요. 제일 큰 중범을 보면 줄 알고 들어갔나? 아 그렇죠. 난 어선 죽었구나. 난 일단 거기 들어가서 잘못하기만 하면 강호가 생기니까 내 이력에 낙식을 했구나 하고 들어가서 봤는데 참 거기 들어가서 내가 모르는 걸 알게 됐고 아 이런 일도 있었나 이런 세계도 이 안에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그 사람들 이미 재판받고 머리 빡빡 깎은 사람들이 고참들이 범죄에 비해 볼 때 우리 강철군의 범죄는 범죄도 아닌가? 아 범죄도 아니에요. 예. 내가 그냥 짧게 말하면 비보호령의 밀수범죄라기라면 그게 그냥 많이 최고형의 3년 안에서 그냥 1년 거기서 그냥 1년 아래는 거기 상하로 따지는데 1년 아래는 뭐 달련대 근데 그게 앉아서 아침마다 야 최고형 뭐 한 개방에 몇 명 해요 그냥 무슨 우리가 재판 봤을 때 총살이다 사형이다 이렇게 안 하고 최고형 하고 때리더라고요. 야 무슨 1호 감방부터 7호 감방 무슨 뭐 최고형 몇 명이야 이렇게 개호들이 아침마다 출석 부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하급일처럼 몇 명에 몇 명이 있다는 거 거기다 뭐
뭐 1호 한방 2명, 뭐 2호 한방 없습니다. 뭐 3호 한방 1명입니다. 뭐 이렇게 쭉 하더라고요. 어, 무기 한, 또 무기 또 무기 몇 명, 또 몇 명. 무기 수는 몇 명인가? 예, 무기 수는 뭐 몇 명? 그 한 개 감방 있는 그다음 또 6위는 몇 명이야? 또 6위 또 몇 명? 6위가 뭐야? 6위라는 거는 1년부터 15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6위거든요. 그러니까 15년 딱 정해진 거, 형기가 15년 정해진 사람. 딱 정해진 네. 사람을 네. 6위수라고. 예, 6위수라고 하더라고요. 무기는 뭐 형기 없이 그냥 쭉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지금 재판 중, 재판하는 거, 그 다음 뭐 대기 중, 뭐 이렇게, 그 다음 뭐 이렇게 뭐 예심 중, 뭐 이렇게 쭉 가더라고요. 난 그때 뭐 일단 예심 중이 됐었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그냥, 아, 이, 일단은 이 세계, 이 도적놈 세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긴 도적놈 세계가 도적놈 세계라는 게 뭔지 아는 것 같으면 모른다고. 일단 이 하나 안에서도 세계다. 네가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움직이는 거 하지 잘해라. 네가 조금 움직이면 뒤 사람들이 널 와서 이럴 것이다. 네. 가만히 앉아있어야 되니까, 앉아서, 뒤에 앉아서 그 움직이를 기다렸다가 움직이면, 자기도 뭐 움직이고 때려놓고 막 그 이렇게 교정 주는 게 좀 그런 형태였더라고. 그리고 또 이 보안원들 자체도 들어와서 야 교정 시간 하기라면 여기 누구 새로 들어왔어 이 감방 새로 들어왔다 그러면 교정 주라. 그 안에서 일과 생활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잠잘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선생님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선생님 뭐 이렇게 일단 선생님이에요. 거기는 그 선생님이라 해야 되고 마주 보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직선 봐야 되고 직선에서 아래로 봐야 되고 머리는 숙여야 되고 이렇게 딱 바른 자세에 앉아야 되고 쫙 이렇게 교정 시간 줘요. 그러면서 뭐 폐면적 교정, 폐면적 교정. 우리는 맨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서 도적놈 도적놈밖에 없는 줄 알았지. 네, 우리는 네, 그러니까 그 도적놈 하면 질상 말이오. 그러니까 아 나는 이게 대단 도적놈보다는 조금 좀 낫을까 이런 난 도적질은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도적놈보다 낫겠다고 생각했는데 들어가니까 내 도적놈보다 더 못하더라고. 그 길로 말하면 범죄가 낮은 사람하고 이렇게 층층층 있다 그러면 맨 범죄가 약한 사람, 형이 그게... 맨 작은 사람이 도적놈이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알기는 도적놈이 좀 뭐랄까. 도적놈 하면 진짜 우리는 나쁘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걸로 거기서 이 사람들이 맨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거기 들어가니까. 제가 작아요. 그런데 형벌 자체가 낮은 거예요. 억지를 한다 해도 동범이었고 혼착이라면 그 사람 아무리 10집, 100집 털어도 딱 한 것만 알 수 있고 다른 건 말 안 하니까 그게 사람 있을 때 들어가 도둑질했나 없을 때 도둑질했나 그게 조금 좀 다르긴 했는데 국정 가격을 때렸을 때 딱 국가가 정한 네, 가격으로 그 가격에서 그 때려버리니까 네, 떨어지더라고. 무슨 뭐 현당 뭐 교화 1년이다 뭐 이게 만 원임 10년이다 10년. 뭐 이렇게 딱 그런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오래 도둑 오래 했고 동범들도 있고 서로 빠지지 못하고 네가 어느 집 어느 만큼 털었고 어느 집 어떻게 했고 엄청 된 놈들은 조금 좀 기껏가야 1년 반 그게 최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나는 야 너 1년 반 가서 어떻게 생활해야 돼 들어가 보니까 끔찍해요. 평균 10년 뭐 5년 그래 대체 너는 뭔데 무슨 죄를 짓게 무슨 죄를 짓는데 나 기호들 보고도 물어보거든. 이렇게 기호들 봐도 어느 정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 있어요. 그 기호랑은 자기 부시간에 자기 시간이니까 그렇지. 자기하고 대화하고 싶은 사람한테 해요. 네 이렇게 쭉 왔다 갔다 그렇지 사람 잘해서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나는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할까? 야 니 어째 돌아왔냐 이렇게 뭐 계속 물어보면 아 나 이렇게 지금 미술 때문에 돌아왔다 미술 그래, 때문에 응 그래 이 새끼 응 알았다 얘 밥 먹게 좀 줘요. 근데 아 네 뭐 다른 것 때문에 돌아왔다 하기라면 안 줘요. 왜? 이 사람들도 앞으로 이 사람이 나가면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영 이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걸 알거든요. 네. 빨리 나갈 사람은 대화를 하고 먹을 것도 주지만은 사회에서는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은 크게 대상 안 해요. 네. 그게 근데 다는 그렇지 않지만 몇 명은 딱고 그런 게 빠른 놈들은 그렇게 대상하죠. 얘기는 대통령도 나서도 안 될 일곱까지 범죄가 있다. 그거는 그 누구도 못 나선다. 일단 네가 범위에서도 옆에 사람들이 어떤 범죄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과 대상도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도 또 하는 사람이 그래. 그 일곱까지면 되지 뭐니까. 알레는 안 주더라고. 일단 니 들어가서 니들 한번 봐라. 한번 관찰해봐라. 다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우리 대체 소위 지도자 최고 저놈이 나서도 구제 못하는 북한이 7가지 범죄, 최고 전원이 나설 일도 없거니와 그렇게 센 범죄다 그 뜻인데 첫째가 뭐요? 첫째로 찍을 때 우리가 평상시 다 알 수 있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거 강도 살인이죠. 그 누구 나설 수 없죠. 간부의 새끼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저기 뭐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 3개 정도는 살 수 있어요. 최고 전원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 두 번째는 비행사. 비행사, 그건 네. 맞아. 그다음 세 번째 장수함. 그게 직계관계라든가 직설관계 있으면 산다. 그러니까 큰 범죄 지어도 살 수 있다. 강도 살인은 안 가는 거예요. 거의석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당방위를 이렇게 돼서 사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그걸. 타고 훌 달아날 수 있으니까. 근데 거의석으로
내가 돈을 목적을 해서 사람 추격한 건 그는 군우. 누구도.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형은 어떻게 되나? 강도 살인은 일단 최고 형이에요. 그게 강도 살인 안에서도 상하로 다르겠지. 네, 최고형에서 아래는 무기 아니면 그냥 유기. 유기 같은 건 어린 사람들 이렇게 진짜로 강도로 치긴 했지만 죽이고 파 죽인 게 아닌데 죽었다든가 이렇게 일단 예심원들이 하기 타시고 검사들이 많이 이렇게 따지기 타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말 또 이렇게 심심히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다 붙긴 하지만 변호사는 필요 없어요. 북한 변호사들은 뭐 변호사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게고 네. 북한 법에 나팔수니까 네 그렇죠. 그건 뭐 다 그것도 독편이고 하니까 최고형이 상위 오르는 거는 이게 법에 또 들어가 보면 한 명 죽였냐 두 명 죽였냐 아이를 또 이렇게 죽였느냐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있어요. 그게 그것마저 없으면 저 나라 지금 현재는 없어졌대. 내가 들어가 보니까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게 내가 알고 보고 어떤 거는 엄마하고 동생이 형님을 죽였죠. 엄마는 제 아들을 죽이고 그 이 동생은 제 형님을 죽이고 네, 이렇게 죽인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 사람들이 다 집행유예를 나왔어요. 근데 왜 나왔나 그 아들이 엄마를 매일 그냥 숨고 들어오면 때리는 거예요. 그냥 엄마는 그냥 매일마다 눈이 붓고 거기 지나가다 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도 야 저건 사람이다 그 환경이 거기 극한점에 가다가 어떻게 죽였어요. 죽였는데 엄마가 아들하고 같이 공모해 죽였는데 내만 죽였다 이렇게 되고 또 법에서는 뭐 엄마 먼저 죽였다는 그만 놔두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다 알아봐야 그렇지. 되니까 그래, 엄마는 딱, 아들은 태우고 내가 네, 죽였다 했는데 다 같이 가도 되고 네, 그 환경 딱 엄마 혼자서 그 약한 힘에 죽일 수 없다 하니까 자소 검사가 8년 들었는데 판사가 교양 처리 들어온 거예요. 교양 처리라는 게 이 사람들은 고의가 아닌 범죄를 앞으로 나가서도 이렇게 다시는 이런 건 안 할 것다 이렇게 교양 처리하면서 집행유예가 이 사람들이 2년인가 들었는데 5년인가 이렇게 먹었어요. 일단 그간에 범죄 지면 안 된다. 범죄 지면 가장 처벌로 그 행벌 더 이렇게 나간다. 네. 근데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은 그냥 살아난 거죠. 그 집행유예 받으면 감옥에서 나가나? 네, 감옥에서 나가요. 아, 이렇게 하고 똑같네. 네, 나가는데 그 이면허간에 어디 더 벗어나면 안 되고 지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최고형에서 두 가지 부른데 하나는 이제 무기, 유기 뭐 이렇게 간다. 그 위에 있는 처리는 총살인가 뭔가.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본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갑산 쪽에서 돌격대가 들어왔대요. 근데 이 사람은 교원이었고 와이프가 그 돌격대 책임자들이 그 집에 숙소로 어느 건물은 없으니까 맨 사택마다 사택마다 미래니까 거기서 여단이라면 그 돌격대 여단이가 맨 큰 그 여단이 제일 지부 식모했대요. 식모하다 나니까 여단장 참모장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큰 대가리들만 이렇게 거기서 식모하며 먹었는데 이 선생은 학교 갔다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소문 도는 게 좀 이상해가지고 아 그 여단장하고 자기 와이프가 좀 좋아진다 이런 것 때문에 소문으로 와서 부하권 때문에 예, 부하권 때문에 지켜보다 하다가 어느 날 한번 학교 가다가 안 가고 갔지. 근데 가는 불륜하고 있었다. 불륜하는 거 봤죠. 거기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그러면 안 된다 뭐 일을 하는데 손이 잡히겠어요. 또 어느 날인가 또 이상 예감 해가지고 소리 왔는데 또 있더래요. 근데 그 또 불륜하고 있다. 네, 이 사람이가 그 자리에서 들어가 보지 않고 출장 간다 이렇게 해놓고 거기를 출장 가서 자기가 있는 것처럼 하고 그 자전거 타고 온 거예요. 와서 자기 와이프를 칼을 찍어 죽이고 또 자전거 타고 또 다시 갔어요. 그거 와서는 안 죽인 것처럼 그때 당시 뭔가 이렇게 이런 막 생각해가지고 와 이렇게 이런 걸 했으면 그 보안은 그러니까 이렇게 담당 놈들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심은 사람들도 그게 아니고 네가 죽이자고 생각하고 거기 우선 갔었고 다시 자전거 타고 죽이고 또 다시 가서 아닌 것처럼 했으니까 그게 범죄가 더 또 그게 더 과중된다. 아 그 또 그렇게 되더라. 그 사람을 최고형을 내렸는데 총살인 거니까 이게 보니까 최고형 먹은 사람들은 재판 최고형 해가지고 뭐 상소할 수도 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상소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상소가 뭐 올라도 못 가고 다시 기각되는 것도 있고 최고형이 내려지면 언제까지 살려두나? 그게 이전에는 죽였었는데 내가 들어가 보니까 최고형 사람들이 100일 앉혀놓은대요. 100일 네. 동안은 목숨을 부진시켜주고 네. 그러니까 한 가지 배럴로 배럴에 그것도? 배럴에요. 네. 100일도 숨쉬게 하는 거? 그럼 그 사람 당사자들은 배럴을 느끼나? 당사자들은 100일 동안 앉아서 내 물어보지 언제 재판 받았어요? 하여간. 아, 그래서 다른 말 안 하고 아직 30일 남았다. 30일 나는 살 날이. 재판 받은 거 언젠가 물어봤는데 30일 남았다 하더라. 그래, 난 그때 당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기어들고 또 나가 물어보지. 이렇게. 저, 누구 이거 경찰인가 갑산 의사, 어찌 죽어야 되는가? 최고형 받았다 하면. 우선 조금 있으면 갈게다 하면 그러더라고요. 네, 아까 물어봤고 30일이라던데 하여간.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 왜 그렇게 되는가 하니까 이 사람들 그러더라고.
일단 우패를 해가지고 재판 받으면 100일 동안 안 채둔다. 그 다음에 그걸 서로 또 이렇게 토론한대요. 이 사람 한 사람 게 총사람으로서 옆에 사람들 이게 영이 되는가, 영향력이 되는가, 아니면 영향력이 안 된다면 그냥 거기서 이렇게 나오라 해서. 그리고 나는 뭐 내 병인 그 있는 기간에서 한 대명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말하는데 내 이 몸에 총알이 100일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래서 굶어서 죽더라고요. 100일 안에? 네, 100일 안에. 어떻게 죽을까 했는데 이 양 죽는 건데 우선 죽는 거 아니까 그냥 먹지 않고 고기를 굽고 네, 굽다가 그냥 야, 저렇게도 죽는가 하는 생각을 그냥 그렇게 가더라고요.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우선 처해봤어요. 난 첫 번에 한 번 딱 내 옆에 죽었는데 턱 쓰러지니까 이렇게 와서 눈 이렇게 보던 게 라이터를 봤어요. 눈에다 라이터 턱 대더라고요. 툭 대던 게 내 앞에서 툭 대던 게 네, 뭐 한 30분이면 뭐 숨 거두었습니다. 뭐 그냥 뭐 집에 알리시라고. 죄를 진 사람들이 각혀 사는 곳이지만은 네, 조금, 그건 좀 그건 그렇다. 좀, 네, 그런 게 있더라고. 최고존엄도 그 구제 못하는 7대 범죄 중에 첫째가 살인 강도였어. 네. 두 번째는 뭐요? 인신매매. 인신매매. 네, 사람을 죽이는 거나 같은 걸 보더라고요. 인신매매하고. 네. 네. 아, 인신매매의 엄중성에 대해서 북한 법계도 아나? 네, 인신매매는 엄중성은 사람 죽이는 걸 같이 취급하는데 사람 한 사람당 교화의 원인을 정해서 10명의 인신매매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명만 한 사람은 없는 게 이게 인신매매거든. 네, 그렇죠. 네, 그건 없죠. 3명 이상 다 무기징역에. 3명 이상? 네, 기본 주모자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따져서 좀 야, 요 사람 아니다 하고 떨어지고 기본 행동한 사람들은 4명이라고 터갈 때는 저리 계산 안 해요. 그냥 무기. 그죠, 무기도 나가는 말. 4명은 네, 4명은 무조건 무기예요. 왜? 봐줄 수가 없어요. 1인당 형법에 무슨 5년씩 정해져 있으니까 4명이 20명인데 공화국법에는 15년밖에 없어요. 네. 맞아. 그 이상은 무기니까. 무기니까. 그러니까 그냥 4명. 그 좀 무기로 가겠구나. 20명이니까 무조건 무기고 해요. 근데 인신매매범이 하여튼 감들에 많았나? 많았죠. 그러면 뭐 한 개 감옥에 뭐 한두 명씩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좀 다 힘들고 하단하니까 뭐 이렇게 우리 지금 한국에 오게 된 동기도 누기도 걸쳐서 왔다면 그 사람이 이제 잡혔다면 그 사람 우리 인신매매했거나 그저 인신매매했다고 하지. 7명, 20명 뭐 이렇게 뭐 무슨 3명 이렇게 잡힌 사람들이 많아요. 그 보이부도 조금 잡혀 있어 봤는데 그 사람들도 보니까 두 명씩 넘긴 사람들도 살아난 사람들도 또 있긴 하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법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네, 다 사람 아니니까 네,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뭐 또 연정가로도 따져보고 이 사람 그런 것도 많이 따져보는데 일단은 인신매매는 뭐 한 명 두 명을 벗어나가지고 북한에서 그 누구도 나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나서도 안 된다 하기보다도 뭐 나설 일도 솔직히 없어요. 그 인신매매라는 것 가서 팔리고 가서 죽을지 뭐 어떻게 사람 피해서 뺄지 뽑아낼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계산해서 넘겼다 이거는 그 누구도 계산 안 된다. 그래서 북한에서 최고 존엄도 이렇게 어찌 못하는 7대 범죄의 두 번째가 인신매매 범죄로구만. 그렇죠. 그래, 사람들 같이 물어봤어요. 몇 명 보냈어요? 자기 21명 보냈대요. 한국 수는 알지 못해 다 사람들이 못 가는데 왜 뭐 알면서 왜 그때 안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을 한국에 보냈지만 나는 사상이 있어서 난 북한에 있고 봤다. 속으로 그래요. 그것은 죽어야지. 아, 무기징역 받으면서도 사상이 있어서? 네, 그 내보고는 그렇게 말하더라고. 한 사람들 그때 뭐 7천씩 받았다고 말하더라고요. 중국 돈이. 중국 돈 7천원씩? 네, 7천원씩 받았어요. 아유, 많이 받았네. 일단 한국 귀돌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7천원씩 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면 또 사는 것도 너무 잘 살았더라고요. 태산에서 애인 좋은 오토바이 나올 때마다 다 타고 다니고 그래. 몇 명 보낸가 하니까 말하기는 힘든데 일단 21명을 지금 돼 있는데 더 보내긴 했는데 그건 더 말은 안 했는데 죽을 것 같은가 하니까 뭐 그냥 한 뭐 무기약하겠지. 무기약하겠지. 제 생각은 그게예요. 근데 그 뭐 후에 물어보니까 잘 되면 뭐 무슨 총살 당하지 않는 뭐 개들기다 뭐 그 사람들도 또 그렇게 말도 하고 뭐 그런데 일단 뭐 나서지 못하죠. 나서지 못하지. 네, 그건 절대로 나설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최고 존엄도 어떻게 못하는 7대 범죄 세 번째는 뭐가 되나? 세 번째는 뭐 마약을 되죠. 마약. 마약. 마약은 사람들 정신 상태를 흐르지. 그렇지. 정말 이거는 사람 또 죽이는 것보다 더한. 그렇지. 그 피폐시키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완전히, 그 사람질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인간이 아닌 인간을 마치 짐승처럼. 가, 이런 법이 있긴 있구만. 마약이라고 하면, 무슨 첫째는 일단 아편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거 있어요. 코카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다 태평양 쪽으로 걸쳐서 뭐 이렇게 다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다음 덴다라든가 덴다라는 것도 있어요. 막에 그다음에 마약인가? 네, 그다음에 우리 자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빙두. 빙두. 네. 빙두는 뭘로 만두? 빙두는 기본 원액은 뭐 저기 중국 쪽에서 나오고 함흥에서 기본 뭐 이렇게 생산하긴 하는데. 자체를 만든 사람들도 있대요. 그런데 그 원액이죠. 그러니까 기본 생산지보다는 못하고 일은 낮고 뭐 좀 몸에 좀 많이 좀 피해가고 뭐 이런 형태로 지금 나오고 그다음 아미돈 중독. 아미돈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미돈. 네, 아미돈 중독, 모르핀 중독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데 이것도 다 같은 마약 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미돈이나 모르핀 같은 건 나오는 약제예요. 약제인데 정해진 약만 나오는 거지 병원에서 더 이상은 안 나오고 하는데 이게 일 개인이 서로 밀매를 하고 뭐 이렇게 저기 어디 큰 의약품에서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밀매할 때는 마약을 치는 거예요. 병원에서 할 때는 약인데. 그러면 마약은 어떻게 형기를 매기나? 마약을 사용한 사람하고 유통시킨 사람하고는 경기가 어떻게 갔나? 그냥 일단은 내가 알기는 마약 쓴 사람보다도 판 사람이 더 죽는 거예요. 더 죽는다. 이제 북한 법에는 보니까 마약 쓴 사람보다 한 사람을 더 죽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때 보면 마약 쓴 사람은 더 죽이고 판 사람은 또 살리고 그게 상황에 따라서? 네, 상황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일단 판 사람하고 쓴 사람이니까 두 명 잡아있고 쓴 사람이 좀 과도하게 썼고 이 사람이 우선 더는 이렇게 지탱 못하고 이렇다가 이 사람 잡아있고 이 판 사람은 또 내보내고 잡아있는 사람 교화로 보내고 또 이게 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진짜로 약적을 뭔가 지장염이라든가 뭔가 감염병에 의해서 막 힘든데 그걸 써서 많이 치료받는다는 그게 있으면 병원 진단이라든가 그거 쫙 볼 때 얘는 일단은 나쁘긴 한데 요 약에 조금 의지가 했구나 하면 그 사람 조금 놔두고 판 사람 죽이고 뭐 참 그게 판사 나름이지. 그러니까요, 판사 나름인데 법도 뭐 사람이 보니까 같은 법을 놓고도 해석이 다 다른 네,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 그게 나도 그거 보니까 아, 이 사람 말할 때는 야는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 네 행패를 들어봤을 때 이쪽 사람 또 살고 그러네. 아 이게 조금 이렇구나 했는데 일단 그것도 마약 그램수 뭐 그람이 몇 그람당 뭐 100g, 200g, 키로 이렇게 나가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냥 내가 알기는 키로당 무기를 나가. 마약의 무게가 1kg만 되면 무기징역으로 네, 나간다. 그게 작은 양이라기라면 또 이 사람들 계산하더라 그 양을 몇 명한테 분산해서 쓸 수 있고 몇 명이 거기에서 중독 걸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근데 그게 그람 수에 따라서 한 킬로면 한 킬로라는 게 뭐 몇천 명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뭐 몇천 명에서 몇만 명 갈 수 있고 그 몇만 명이 또 어떻게 그 개중에서 몇 명이 사회적으로 끼친 네, 해악을 다 계산하더라. 네, 다 계산하더라. 계산해서 그걸 딱 그래서 무기징역 아니면 그 마약을 어디서 어떻게 소비해서 뒤끝에까지 뒤까지 못 나올 때는 이 사람을 잡아요. 그 보이부도 가더라고요. 거기도 보이부에서도 개입하고 네, 출처를 캐야 되니까 마지막까지 어떤 놈들은 뒤끝은 불지 못하겠으니까 자기 당겨서 그냥 안고 소리 이렇게 끝내 버치다가 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간다는 건 어디? 교화로 가야죠. 교화. 네. 아~ 네. 그냥 그 뭐 그냥 숨해돼야죠. 영수증 뭐 사람이 가면 영수증 같은 거 받더라고요. 뭐 이렇게. 오. 그러니까 죄수들을 그렇게 그 혐의자들을 재판에서 교화를 보낼 때는 숨해를 한다구나. 오. 분야에서의 용어가. 네. 그냥 그렇죠. 용어가 숨해. 우리가 알기는 숨해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일단은 형기 먹고 들어가면 국민증을 박탈당하고 번호로만 딱 불리고 네, 번호 사람 이름은 안 말하고 거기 안에 번호만 말하고 거기 없어요. 그 국민으로서의 어떤 권리 행사를 못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래도 없었거니와 이런 선거한다는 게 선거 권리도 선거권 자체도 네. 강제로 하건 강압적으로 하는 선거권마저도 이 자리는 네, 없으니까 선거권도 없죠. 네. 그 뭐 어디로 뭐 수매당하겠는지 어디 뭐 보위부도가 죽겠는지 그거는 요 마약에서는 마약은 조금 좀 또 다른 성격이 정치적 성격도 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다음 단계까지 가봐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북한의 최고 전범도 어쩌지 못하는 뭐 어떻게 봐줄 수 없는 7대 범죄의 네 번째가 뭐예요?